카카오 관련 이슈가 참 다양하던데, 일단 먼저 카카오 엔터 등의 그 자회사들 IPO 그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어느 때보다 카카오는 굉장히 뜨거운 4월을 보내고 맞아요. 있다라고 해도 크게 이제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무엇보다도 이 카카오의 대표적 콘텐츠 계열사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미국 상장을 좀 추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요, 뭐 영상, 음악 있죠? 이런 부분 이제 콘텐츠를 제작,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이진수 카카오 엔터 대표가 현지 시간 10일 블룸버그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 상장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올해 안에 국내 증시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뭐 상장하면은 국내 개권 이랬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이제 가능성이 하나 열린 거고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이제 쿠팡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카카오 엔터 역시 그 자금 조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 미국 증시다라고 계산을 했을 거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 측은 기업의 가치를 약 2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쪽을 좀 계산하던데, 이진수 대표가요, 내년 상장에 앞서서 올해만 국내외에서도 1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일본에서도 뭐 카카오 재팬을 통해서 국산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랑 멜론이 또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또 음악을 자주 들어서 관심 깊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시장에 현재 이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을 합치면 기업의 가치가 한50% 정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이제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멜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부분에서 꽤 시장 점유율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난해 실적을 좀 확인해 보니까 5천억 원 규모의 매출 좀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 입장 에서는 음악 서비스인 멜론까지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를 확대하다 보면은 기업의 호재거든요. 네, 그런 뉴스, 그런 이제 호재가 붙어 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제 줄줄이 IPO, 상장 이런 이슈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연내 성상장 그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와 야나두 등도 IPO 이런 계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이르면 예비 그 심사 이런 부분 있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가치가 무려 30조 정도 시장에서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향도 바로 나타나는 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7% 장중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11만 원 선을 뚫으면서 어제도 52주 신고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연이어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상장 이슈 때문에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을 좀 가져다줬습니다. 더해 이제 카카오 우리가 두나무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지분을 한 23% 보유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인 두나무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최근 주가 상승의 하나의 톡톡한 배경이 되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현재는 2%대, 2.9% 상승 중에 있고요. 자, 그런데 카카오가 또 최근 또 이슈 중 하나가 그렇게 뭐 웹툰 플랫폼 또 여성 의류 플랫폼 이렇게 인수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그 의장 같은 경우에 김범수 의장이죠. 우리만의 방식대로 밥상을 잘 차려서 잘 차려 먹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또 이런 의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고스란히 행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의 콘텐츠 4호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앞서서 얘기해드렸지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이 북미 지형의 웹툰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타파스 미디어라고, 거기 경영권 인수를 현재 추진 중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쪽은 이제 지분을 40%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경영권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미 시장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국의 웹소설 플랫폼이라고 해서 레딧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걸 현재 검토 중인데, 업계 안팎에서는요, 이 레딧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미 4천억 원
정도 자금까지 확보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웹툰 플랫폼은 타파스이고요. 그리고 웹소설 플랫폼은 레딧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대 측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쪽에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최근 여성 의류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지그재그 인수에 지그재그. 나선 점이 네. 있는데 이 지그재그가 한 6년 정도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현재 4,000곳 이상의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10대, 20대 여성의 주 이용층이라고 하는데 네. 온라인 의류 시장에 좀 청사진을 그리는 모습인데 네. 이런 쪽으로 사업이 이제 광범위하게 뻗쳐나가는 흐름들이 현재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두 분 기자분은 지그재그 이용하시진 않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지그재그 네. 그 10대, 20대 아니라서요? 저는 이용한다고 집어, 거짓말이라도 집었네. 어떻게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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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간 뭐 지금 카카오의 행보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분위기 포착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행보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짧게는 네이버나 쿠팡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기반입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은행, 택시, 모빌리티 있고 또 음원 있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네. 카카오M 같은 거. 이제는 웹툰과 웹소설까지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는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네. 약점으로 꼽힌 게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꺼내든 일종의 카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인식이 좀 쉬우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제 콘텐츠 확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침투하면서 영향력이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콘텐츠 시장이다라고 본 겁니다. 웹소설,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의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M&A 몸집 키우기를 위해서 뭐 북미도 잡고 아시아 시장에서 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그러니까 포석을 깔아놓는다라는 의미로도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그 경쟁력이 국내에서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해외 가서도 이제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 올해 들어서 네이버가요. 북미 플랫폼을 선전하기 위해서 고삐를 단단히 지금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웹툰 플랫폼도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웹 그 소설 플랫폼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와패드인데 그 인수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경쟁 업체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죠. 네.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행보들이 현재 이제 줄줄이 인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카카오 그 검색해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지금 55만 8천 원 선에 좀 멈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액면 분할 이제 앞두고 거래 중지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뭐 5분의 1 수준이면 한 11만 1,600원 정도 이때쯤 되면 분명히 아마 이제 매수세 몰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성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에 대한 전망 또 투자 전략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권 앵커께서 대부분의 그 액면 분할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을 하신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거래 정지이고 오늘 14일까지 일시 거래 정지이고 15일부터 풀리게 되는데 종가의 5분의 1 가격으로 네, 네.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주가가 55만 8천 원인데 5분의 1로 딱 쪼개지 니까 결국 한 주당 가격이 한 11만 1,600원 정도 그러니까요.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박을 다섯 조각으로 잘라도 그 수박은 하나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악해 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당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주를 접근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 또한 활발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전에는 비싸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거래 정지 앞두고 거래량이 전주 대비해서 142%나 급증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5일 카카오 주식을 개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이 궁금하실 그렇죠? 텐데 네. 그 좀 예측 그리고 관측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주가 보면은요. 8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이때 56만 1000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7위. 그러니까 뭐 현대차, 삼성, SDI, 셀트리온도 뛰어넘는 흐름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겁니다. 근데 최근 주가 상승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액면 불안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그 자회사 상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한 예로 이 카카오뱅크가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외 시장에서 은행주 중에 1등이 KB금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재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시총을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훨씬 뛰어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 네. 상장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주가 역시 재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네.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할인 요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정식으로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면 다시금 가치 재평가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뭐 한마디 좀 첨언을 하자면, 예, 네. 뭐 앞서서 액면 분할 자체를 가지고 뭐 주가 상승의 단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과거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집계를 한 걸 보니까 네. 2013년 이후에 3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액면 분할을 한 기업 71곳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달 뒤에 주가가 오른 상장사는 3분의 1 정도. 34%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 수 있겠죠. 2018년에 50대 1로 분할을 했지만 분할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히려 횡보하는 네,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결국은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보다는 기업 가치의 평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그 카카오가 1분기 실적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행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소비자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호실적을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9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해서 증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 최근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대략 한 65만 원 목표 주가 상향한 게 좀 기억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